둥근 얼굴 여성은 삼각형 남성을 만나면 로또 1등 당첨이 된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2024년은 이런 얼굴이 대세입니다. 갑진년에 대박나는 얼굴은 어떤 얼굴이며 어떤 관상의 유형을 만나야 대박을 만날 수 있는지 관상학에 숨겨진 2024년의 운세를 오행상의 특징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채널 딱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관상을 볼 때는 제일 먼저 상대방의 눈을 보면 초보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는데요. 순수한 정신과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눈이 크면 심성이 곱고 순수하며 억지를 부릴 줄 모르고 또 눈동자가 튀어나오면 열린 마음의 소유자로 비밀이었고 아주 솔직 담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각 오행상의 특징과 2024년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형상의 24년도 운세입니다. 화형상 얼굴은 목생화 화생토의 역할을 해주는 상으로 갑진년을 만나 돈냄새를 가장 잘 맡을 수 있는 상에 해당이 됩니다. 화형상은 삼각형 얼굴로 이마 쪽에 발제가 적고 눈빛은 날카로우며 좌우 이마폭이 좁습니다. 반대로 턱은 크게 딱 벌어져 있는 모양으로 얼굴색은 붓고 눈썹은 숱이 적고 갈색이며 귀는 상당히 뾰족하고 귓볼은 넓고 두텁습니다. 또 입이 크고 입술은 두꺼우며 음성은 컬컬한 목소리로 음색이 고르지 못하며 다소 급하고 다혈질인 성격입니다. 이러한 화형상이 2024년에는 목기운의 도움을 받거나 화기운인 동료나 같은 처지인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하면 돈을 벌 기회가 많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화형상이 돈이 되는 것은 다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바쁘게 움직이며 이 재화를 만들어낼 텐데요. 주의할 것은 조급함을 피하고 조금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이 귀를 기울이면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 새로운 일의 시작과 변동으로 이 큰 결과를 얻는 2024년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형상의 24년도 운세를 살펴볼까요? 이 목형상의 특징은 역삼각형꼴로 이마폭이 높고 턱은 좁은 편으로 얼굴색은 하얗고 눈은 약간 찢어진 듯 길쭉하며 눈동자는 흑백이 뚜렷하며 눈썹은 숱이 짙고 수려합니다. 콧대는 높은 편으로 입술은 대체로 얕고 또 입모양은 작거나 단정하게 생겼습니다. 또 귀는 위가 넓으나 귓불은 빈약한 편입니다. 이런 목형상은 심성질이라고 해서 조용한 학자형이나 예의가 바르고 신의가 있는 고든 성격으로 대표적인 인물로는 태계 이황 선생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얼굴인 목형상이 얼어있는 땅에 저항을 뚫고서 이로 솟아난 나무로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갑목의 해를 만났으니 더욱더 나서기를 좋아하며 앞장을 서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2024년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앞세우다 다툼이 생기거나 관제 구설과 사건 사고도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화형상인 삼각형 얼굴을 만나 동업을 하거나 도움을 받으면 직업적, 경제적, 건강상 도움을 받아 숨겨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해로 상당한 금전을 취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토형상의 24년도 운세입니다. 토형상은 마름모꼴의 얼굴로 좌우 광대가 발달을 해서 이 얼굴 가운데가 높고 두툼하며 이마 상단과 턱 쪽이 좁은 편으로 귀는 큼직한 편이나 귓바퀴가 약하고 눈썹은 숱이 적고 눈 모양은 얼굴에 비해 작은 편으로 눈동자는 갈색인 게 특징입니다.
또 콧대는 나지막하나 콧방울은 두둑한 편으로 입은 크고 입술은 얇으며 성격이 무던하고 행동이 느린 편으로 말재간을 부리지 않고 다소 고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김구 선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화형상을 가진 사람이 도우면 큰 능력을 발휘하고 둥근 수형상을 만나게 되면 재물을 얻게 되며 이런 토형상이 2024년도에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 크게 명예를 얻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금형상의 24년도 운세를 알아볼까요? 금형상은 긴 직사각형의 얼굴로 안색은 흰 편이며 뼈대와 근육은 균등하고 강직한 인품을 풍기는 상입니다. 눈썹은 작고 숱이 짙고 억세며 눈꼬리가 없는 편입니다. 콧대는 적절하게 솟아 있으며 콧방울은 비교적 얇은 편이고 콧구멍은 큰 편입니다. 입모양은 작지만 입술이 윤곽이 뚜렷해 단정한 느낌이 들며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많으며 적극성이며 개방적으로 전투적인 기질이 강해 사회에 적응하는 범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금형상의 여성은 남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사회 각 분야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고 여성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금형상이 갑목을 만나는 2024년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예상치 못하는 큰 재물운도 만나서 큰 돈을 손에 쥘 수도 있고 진토의 도움으로 문서운을 손에 넣으니 건물이나 토지 매입 혹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 수지 맞는 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수형상의 24년도의 운세입니다. 수형상의 얼굴의 특징은 둥근형으로 이마가 낮고 좁으며 턱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얼굴 어디에서나 뼈마디를 느낄 수 없이 살진형으로 귀가 둥글고 두텁고 하얗습니다. 눈썹은 새까맣고 짙으며 완만한 곡성인 반달형 눈썹이 많습니다. 또 눈 모양은 둥글고 눈동자는 새까맣고 굵으며 콧대는 약한 편인데 코끝이 두터워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또 입은 작지만 입술은 두툼하며 붉은색을 띠어 영양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수형상이 갑진년을 만나면 모든 힘을 다해서 일하려 들 것입니다. 또 할 일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요. 이런 수형상이 24년에 이성과 엮이거나 성적인 욕심을 앞세운다면 손해와 망신사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혼자라면 연애운이 잘 풀려 결혼까지 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오행상의 특징과 갑진년에 어떤 오행상을 만나서 어떤 처세를 해야 멋진 브라보 인생을 살아갈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산다, 꼴값하고 있다, 턱도 없는 사람이 까분다 등 얼굴이나 인상에 대한 표현이 많은데요. 이는 그만큼 사람의 인상이 그 사람의 인품이나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만상이 불여 신상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만 가지의 상이 제 아무리 좋다 해도 마음의 상만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타고난 인상보다는 더 행복한 갑진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사주와 관상, 손금, 풍수와 같은 유익한 역학적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2024년 신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